있죠. 그럼 1년을 해가지고 일하고 별표 했어요. 그 다음에 55, 60, 75, 65죠. 55, 60, 75, 65. 그 다음에 마. 여기서 마바사 하냐? 거꾸로 해야 해. 그래서 60, 70. 60, 70, 65, 55. 자, 상상 한번 해봅시다.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1번과 2번 사이 이걸 선을 끊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55, 끝에는 60이죠. 그러면 여기 있죠. 여러분들한테 내가 큰 자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. 큰 자는 나중에 방수 때문에 또 하는 건데, 여러분들 플라스틱 자는 절대 쓰지 마세요. 왜? 끝에 5mm 먹고 들어가거든. 거기서 떨어져 나가. 그러니까 제일 큰 자가 좋고 없으면 이걸 해요. 자, 할게요. 자, 먼저 55. 이 끝에서 55 맞죠? 네. 그 다음에 여기에 60을 띄워야 돼요. 그러니까 계략 쪽으로 여기까지만 하세요. 55 됐죠? 네. 그 다음에 여기는 60 60 여기도 60 당연히 55 밑에 해야 되겠죠. 60 그 다음에 하나 더 60 이것도 위아래 할게요. 여러분들 원래는 이거예요. 자, 60 위 아래 60 됐죠? 자, 선을 끌 때 여러분들 끌 때 자 이걸 보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꺼버리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넉넉한 이 정도 빼세요. 빼가지고 55 맞죠? 그 다음에 손을 가운데 넣어요. 가운데 그리고 세게 하지 마세요. 천천히 천천히 연하게. 왜? 실수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세게 내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. 됐죠? 검사하세요. 아, 55 55 무섭죠? 그 다음에 60 하나가 깊죠? 이렇게 붙이세요. 붙여서 두 점. 자, 60 껐죠. 자, 애들 실수 여기다 써 끊는 거.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 자는 수직이죠.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되세요. 되고 그냥 끄세요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 선 껐죠. 됐죠? 또 여기도 마찬가지 끝이죠? 네. 끝 15 보이죠? 100% 기어 나옵니다. 아닌 것 같죠? 사람은 단순하거든. 돌아서면 까먹게 돼 있어요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이 옵니다. 오늘 2021년 1월 18일 A 타기 열 필단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열 공인 됐죠? 감독까지 적어줘요. 그러면 이 테이프 자 청테이프를 안 하는 거였습니다. 왜? 글자가 안 보이니까. 자, 테이프 붙일 방법 쉬워요. 나는 쉬운데 또 어려 보이더라. 이렇게. 자 요령이 테이프를 붙인다는 건 떼기도 쳐야 되지. 그래서 끝에 넉넉하게 이렇게 잡으세요. 일단 밖에 빼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끝슬에 먼저 맞추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붙이지 말고 그럼 또 해야 돼. 그냥 천천히 됐죠? 칼이 있어야 됩니다. 칼로 됐죠? 그 다음에 떼기 펴야 되죠. 이렇게 접습니다. 이렇게 아주 떼기 편하게 붙입니다. 장갑 끼세요. 이거 베니아 거 가시 큽니다.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? 여기랄까요? 여기랄까요? 이거는 더 쉽죠? 이제
두 번째 테이프 그냥 자 이거는 적당히 나오면 돼. 잘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안 묻으면 되니까 치워 나올 상관 없어요. 됐죠? 다 발랐죠? 다 발랐죠? 그 다음에 이제 익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이 잡았죠?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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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쉬워 보이죠, 여러분들? 쉬워 보이죠? 어렵습니다. 해보면 압니다. 자, 붙였죠? 모서리는 어떻게? 이걸로 딱 맞춥니다. 그 다음에 올라탑니다. 약간 뒤틀려 잡았어요. 그 다음에 이걸로 똑같이 갑니다. 여기서는 일시정지. 자, 여기는 보세요. 그냥 칼로 끝에만 잡아야 됩니다. 왜? 여기 칠을 해야 되니까. 붙으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똑같이 넓게 잡고 맞죠? 그 다음에 작은 자 있으면 제일 좋죠. 모서리까지 잡아주고 올라갑니다.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. 퍼슬에 맞추는 거. 여기서 선 한번 잘못 끄면 몇 밀리 오차 실겨? 5mm 오차.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자가 오차의 100%야. 왜? 여기 쓸 때 이렇게 쓴다. 그래서 무조건 이걸 쓰는 방법을 하세요. 이해하시겠나요? 선은 껐죠. 한 번 더 확인하세요. 제발. 55가 아니니까. 자기 대가리 믿지 마세요. 55, 65. 아, 60이죠? 60 맞는지. 와, 큰일 났다. 테이프를 늦게 바르니까 이게 65로 보여요. 그럴 수 있으니까 끝에는 잡아주세요. 이렇게. 됐죠?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퍼티를 다 바릅니다. 오늘 여기까지. A형, B형. 도면, 모양, 간격, 이런 식으로. 만약에 오늘 두 가지를 해야 된다. 그럼 여기다 또 이렇게 적으세요.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? 삼행이라고 그랬나요? 지수? 네, 삼행이었죠. 그럼 여기다 또 이걸 쳐보세요. 이거 1형이고, 이거 1형이고. 적으세요, 이렇게. 삼형은 얼마? 60, 75, 70, 60, 75, 70, 65. 60. 자, 여기가 60 아니에요. 여기서 마, 70, 65, 55. 실질적으로 여기서 마바 사한 줄 알고 바보같이 할 애들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10명 중에 5명이 있습니다. 왜? 그게 여러분들 머리를 믿는 거야. 믿지 마. 보고 한 번 더 하겠네. 가나다라 마바사. 그리고 또 하면 되게 작게 더 한번 해보세요. 틀리면 틀리다고 그냥 하세요. 재작업하면 돼요 안 돼요? 실격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 여기까지 선 긋기였습니다.